오늘 주간경향 2024년도 6월 1일자 기사인데요. 세계적 에너지 개발 기업들 관심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막대한 양의 석유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3일 국정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유가스 매장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목한 곳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다. 석유 매장 가능성을 확인해 준 전문 기업은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서 올해 말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들도 벌써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의 유전 개발 발표를 두고 야당은 일제히 비판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뜬금없는 산유공론을 잘 챙겨봐야겠다며 막판 대역전을 외치며 수천억을 쏟아붓고 결국 국민 절망시킨 부산 엑스포가 자꾸 떠오른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석유야 가스야 좀 나와라 나와라고 라며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제 대통령의 유전 가능성을 발표해 버렸으니 정부는 꼼짝없이 시추를 통해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 자그마치 5천억 원이다 라고며 유전 가능성을 발표하고 잘안 되면 또 어떤 일로 할 건가? 아니면 시추 작업을 정권 지지율 상승을 작업 도구로 상용하려고 일단 질러본 건가?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말 들어보면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이 땅에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보도해 정부가 망하기를 기다리던 더민주와 이재명은 국가의 좋은 경사에 경기를 일으키며 개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참,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윤 정부 초기부터 목사 손목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하여 영부인에게 핸드백을 선물하여 함정을 팠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을 죄고 이런 참 비겁한 짓을 했잖아요. 그래 참 이 인물들의 본색이 지금 드러나 보입니다. 이 사건으로 온 국민이 기뻐하는데 죄를 뿌려야 하는가? 오늘날 미지의 우주에도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우주 로켓을 발사하는데 석유가스가 대량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데 부정적인 시선으로 손 놓고 있어야 하는가? 이재명과 민주당은 본색이 드러나 보입니다.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봐야죠. 우주선도 로켓 발사를 해서 그것이 돈하고 연관없어도 개발해서 계속 쏴 올리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러면서 발전해 가는 거죠. 이것도 시추를 해서 뽑아봐야 아는 것이죠. 가능성이 있다는데 두손 놓고 그러면 뭐그 포기를 해야 되나요? 오늘 주간 경향 2024년도 6월 10일자 기사 세계적 에너지 개발 기업들도 관심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